안녕하세요.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잘 지내셨죠? 팬 여러분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당신 배팅의 문제점이 뭔가 일부를 찍었었는데요. 오늘은 그 2부 순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다들 따는데 왜 나만 잃어? 그런 다음에 접배당에 몰빵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정말은 배당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오로지 고배당. 두 파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2부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다 하고 예고를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배팅의 문제점이 뭔가 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제가 뭐 이런 방송도 하고 저런 방송도 하고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 이제 제가 이렇게 댓글을 좀 봤어요. 역시나 이것도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별의별 댓글이 다 달립니다. 중요한 거는요, 들으면 다 아는 얘기야. 다 알아. 맞아. 그래, 뭐 그거 모르냐? 근데 지켜지질 않아요. 알면 뭐하냐고. 그걸 지켜야 되는데 지켜지지 않는 얘기들 중에서 중요한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철이 전화를 가장 많이 받는 그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뭐 조철의 핸드폰이야 1년 365일 열려 있으니까 우리 경마 팬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조철한테 전화를 주세요. 경마 당일날 빼고는 제 핸드폰은 항상 열려 있고 상담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일 많이 받는 전화번호가 전화 내용이 아이 조 의원님 딱 한 경주만 가르쳐 주시오. 당신 원망 안 할게. 접배당도 좋고 깜빡이도 좋고 고배당도 좋고 다 좋으니까 딱 한 경주 갖고 쇼부 볼게. 그 한 경주만 좀 얘기 좀 해 주시오. 그럼 제가 아니 회원님 항상 그래요. 저는 웃으면서 그렇게 자신 있는 거 있으면 내가 집 팔아 갖고 한 방 들이대지. 경마란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남이 돈 먹기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웃으면서 그럴 거절을 하고 합니다. 자, 접배당에 몰빵을 하면 왜 위험한가? 우리 팬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어제 죽고 지난주 죽고 다 죽었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야, 오늘 하루는 죽든 살든 한 500만 원 가져가서 한 돈 1000만 원 가져가서 한 경주 딱 몰빵하고 깔끔하게 나 그냥 나와야지. 두 배도 좋고 세 배도 좋고 이런 분들 분명히 많아요. 또 그런 경주만 찾아. 책 펴놓고 예상가들 UCC 보고 라이브 보고 다 찾아요. 그거 그렇게 쉽게 들어옵니까? 안 돼요. 경마라는 거는 왜 안 되냐? 한방, 백길이 한방이 왜 위험하냐? 단통 좋죠. 환수 좋고. 그런데 자, 접배당 몰빵이든 아니면 하루에 한 경주 딱 골라서 배팅하든 조철이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잖아요. 나는 거의 매 경주 배팅을 한다. 단 배팅에 강약 조절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왜 어렵고 힘드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경마 뭐 하루 이틀 한 초보도 아니고 자, 한 경주 딱 골라서 갔어. 근데 게이트 문 빵 열리자마자 덜커덩 늦발했어. 또 갑자기 나오자마자 외곽 사행, 내측 사행 휙 하고 게이트 열리자마자 휘청거리고 사행했어. 낙마했어. 아니면 말이라는 게 동물이다 보니까 달리다가
갑자기 다리가 부러졌어. 골절상이 났어. 아니면 말들이 많이 뛰다가 자리 잡기 실패해가지고 진로가 막혔어. 아니면 경주하다가 갑자기 코피가 났어. 패치를 터졌다는 얘기죠.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 경주 몰빵해요? 2.0배, 3.0배 하루 몰빵해갖고 승부 보려고 그래요? 아니면 한두 경주 딱 골라서 그 경주만 해요? 천만에. 그거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러면 경마 못 이겨요. 경마 그렇게 만만하면 그래갖고 돈 따는 사람 많죠. 여러분들 주위에 아, 이 사람 진짜 경마에서 돈 잘 따, 빌딩 샀어, 이런 사람들 봤어요? 아닙니다. 한 경주 몰빵, 저배당 몰빵, 나이 됐어요?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경마는 오로지 배당, 고배당. 나는 50배 이하는 배팅 안 해 하시는 분들, 1경주부터 12경주까지 저배당 빨갱이는 쳐다보지도 않는 분들,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아직 더 잃어봐야 돼. 더 깨져봐야 돼. 단, 아, 나는 고액으로 갖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5천원, 만원 내가 레저로 즐기려고 하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레저고 경마를 즐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많이 따면 더 좋고, 아니면 깨져도 하루에 5만원, 10만원 이는 분들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액 배터들. 자, 고배당 좋죠. 뭐 꿈의 999 배당인데 내 주머니에 들어왔을 때 고배당입니다. 아무리 배당 터지고 배당 잘 나오는 경주 많으면 뭐예요? 야간 경마다, 명절 미치다, 연말 연시다, 속설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이 터진다. 마방 의지들이 다 만땅이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런 날은 무조건 터져. 경마는 배당이야. 내가 먹어야 배당이라는 얘기예요. 그림의 떡입니다. 오로지 1경주부터 12경주까지 고배당만 노리는 분들은 왜 그러냐? 그 편성을 못 읽으니까 그러는 거야. 아, 이거는 저배당 편성이면 저배당 편성에 맞게 가고, 고배당 편성이면 고배당 편성에 맞게 가고 해야지. 경마가 무슨 폼 잡으려고 경마합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페리무출 게임이라 그랬잖아요. 남이 돈을 잃어야 내 배당이 올라가고, 네가 잃어야 내가 사는 게 경마예요. 페리무출 게임. 바보짓 하지 말자는 얘기죠. 내가 두 배짜리 몰빵에 죽는 돈을 다른 사람이 먹는 거고, 내가 허황된 고배당에 죽는 돈을 다른 사람이 먹는 게 경마입니다. 그 공부에도 힘든 게 경마인데 나는 무조건 대끼리 한 방, 나는 무조건 고배당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고배당만 쫓다 보면 사람이 지쳐요. 언제 걸리냐는 얘기지. 물론 한 방 걸리면 환수가 이만큼 돼. 100배, 200배 다 좋아요. 여러분들 거기다 얼마 베팅해요? 과연 100배, 200배에다가 얼마 베팅하냐 이거야. 내가 가져간 돈에 많이 못하죠. 삼상승식 좋아요. 배당, 꿈의 배당이지. 삼상승 4마리 엮으면 24구멍 나와요. 삼상 조합으로 5마리 엮으면 69구멍 나와요. 6마리 엮으면 129구멍 나와요. 얼마 살 거예요? 그게 돈 꼬라지가 되겠습니까? 즐기는 분들, 1,000원, 2,000원으로 즐기는 분들에 한해서 그런 배팅이 먹히는 거고,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려고 사이트 가서 예상가들 뭐 하는 거 참고하고 내가 공부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돈 좀 만들어 보자 이거지. 그럴 사람들은 절대 이런 허황된 꿈을 갖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방송 이거 보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다 알지. 알면서도 안 지켜줘. 경마라는 게 절대 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구멍수, 많건 적건 환수에 따라서 적절한 구멍수, 폼 잡으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적절한 구멍수에 알맞은 배팅에 알맞은 환수를 올릴 수 있는 경마를 하셔야지 폼 잡는 경마, 결국은 남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 예상과 문자 받은 사람들은 맨날 고배당 좋아하는 예상 갖고 문자 신청했다가 끝나고 원망해. 야 이 자식아, 맨날 앰뷸런스하고 오는 말을 추천하냐? 네가 네 돈 베팅하면 그렇게 하겠냐? 이런 분들 많죠. 인기마 위주로 예상하는 예상 갖고 잡다가 야 그런 배당 나도 맞춰 하는 분들 많죠?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지. 예상과 뭐하러 예상 참고해요? 그런 거는요, 이미 경마 예상가들의 문자나 음성을 접하는 순간 나는 하수요 하는 겁니다. 그 하수 소리 듣지 않으려면 나 혼자 내 갯도를 해야지. 하수가 고수 욕하고 원망하고 할 거면 배울 자세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하러 문자 사고 뭐하러 예상 들어요. 나 혼자 고배당 드시고 나 혼자 저배당 찍어 드셔야지. 그죠? 자, 오늘 얘기 이렇게 여러분들께 몇 가지 드렸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예 모르는 초보분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진짜 제야에 묻힌 고수들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중간에 어중간하게 아, 나도 이제 경마 좀 해.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 더 잃어봐야 경마가 무섭구나, 만만한 거 아니구나, 조철이 얘기가 건방 줘도 싫어하니까.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얘기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오늘 날씨도 좋고 한데 조철이 좀 여러분들께 잔소리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꼭 기억하셔야 될 문제들이고 다시 한번 생각들 하십시오.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남의 돈 먹기 이렇게 쉽지 않아요. 경마 하기 전날 예상가도 UCC 하나 몇 편 보고 뭐 라이브 몇 편 보고 야 1번 2번 사는 사람들 절대 한구라 없어요. 나도 공부 좀 해갖고 가야 돼요. 내가 승부하려면. 그러고 남 탓할 거면 그 사람 참고하지 말고 나 혼자 해야지. 남 원망해봐야 나만 바보되고 나만 쪼다대. 자, 이게 이런 꾸리꾸리한 얘기만 하니까 조철이 무슨 뭐 학교 선생 같은데 이해하시고 여러분들한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욕먹을 각오하고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런 꿀꿀한 얘기 말고 좀 재밌는 얘기 하나 제가 또 예고를 드릴게요. 아마 그 1,000만 원이 오늘 아침에 1,000만 원이 꽁돈으로 생길 뻔하다가 그 1,000만 원이 없어진 얘기를 일화를 제가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자 이제 좀 있으면 여름 휴장 옵니다. 이제 야간 경마도 접어들었고 여름 휴장이고 우리 저 돈 많이 필요하죠. 조철도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가지고 우리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 조철 팬 여러분들께 멋진 한구라 준비하려고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자 오늘 뭐 목도 아픈데 열심히 한 거 잘했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시고 또 많이 홍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